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용인 불개미입니다. 드디어 한 주가 마감되는 금요일입니다. 모두 불금 보내시고 주말에는 가족분들과 행복한 쉬는 날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식은 삼성 SDI입니다. 우리들의 삼성 SDI, 꿈의 전고체 배터리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의 삼성 SDI. 요즘 배터리사들이 합작사를 만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완성차 업계와 배터리 셀 업체 간에 짝짝꿍을 맺는 거지. 나 너랑 할게. 그래, 그럼 너 나랑만 해. 이런 식으로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그런 공급 안정을 꾀하는 거예요, 서로가. 좋죠. 어떻게 보면 배터리 셀 업체 입장에서는 뭔가 대형 완성차 업계와 합작 법인을 만들게 되면 안정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노는 공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완성차 업계에서는 배터리를 이제 대량으로 수주를 미리 넣는 거잖아요, 이 합작 법인이라는 게. 왜냐? 내가 너랑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배터리 셀을 공급받을 건데 향후 5년간 그렇게 할게. 그럼 5년이면 뭔가 배터리 셀 업체에서는 캐시플로우가 안정적으로 되고, 또 완성차 업계에서도 그 배터리 가격이 자동차, 전기차에서 40%에 달하는 그 제작비가 배터리에서 나오거든요. 그걸 좀 다운시킬 수 있죠. 왜? 여러분들 그 어떤 물건을 살 때 나 이거 오래 쓸 거야, 렌트 같은 거, 렌트카 뭐 이런 거 나 오래 쓸 거야, 그럼 월납 보험료가 좀 줄어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약간 경쟁력을 완성차 업계에서도 조금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미국의 GM과 합작 법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SK 이노베이션은 미국의 포드, 그 다음에 파나소닉은 도요타, 뭐 노스폴트는 좀 작아서 뭐 폭스바겐과 이렇게 하고 있는데, SDI는 합작 법인을 만들고 있지 않아요. 그 기존에 지금 언급해드린 LG나 SK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급 안정을 꾀할 수 있으나, 이게 한번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면 나중에 바꾸기가 힘들다는 거지. 왜냐면 배터리 셀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약간 치킨 게임처럼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시장 점유율이 많아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싶단 말이죠. 배터리를 많이 팔고 싶은데. 그러면 배터리 셀 경쟁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납품한 완성차 업계가 만약에 뒤떨어진다? 내가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GM에 납품한다 했잖아요. 근데 GM 차가 잘 안 팔려. 그러면 그 회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는 이중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시장 안에서는 뭔가 이중고를 겪는 거지. 삼성 SDI는 그걸 바라지 않는 모양이죠. 아직까지 발표된 게 없는 거 보면 삼성 SDI는 합작사를 원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지금 유럽이랑 미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제일 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유럽이 더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SDI를 제가 투자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차라리 공장을 늘면 늘렸지 내가 어떤 완성차 업계 브랜드 하나와 합작 법인을 통해서 뭐 안정적인 공급을 꾀한다? 삼성 SDI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삼성 SDI는 절대 본인의 그릇보다 큰 무리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요. SDI가 올해 연말쯤이면 최초로 영업이익 1조를 달성하거든요. 거의 그럴 가능성이 지금 여러 투자 기관에서 발표한 컨센서스에 의하면 1조 달성이 거의 뭐 100% 확실시 되고 있는데, 그거 이상 영업이익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만 지금 사이즈를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은 파우치형 배터리와 뭐 각형 배터리의 싸움이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전고체 배터리의 그 게임 체인저가 나와야만 이 시장이 정리가 되는 분위기거든요. 전고체 배터리를 삼성 SDI는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중에는 가장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고, 2027년에는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그래서 2030년쯤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전 세계에 풀린 전기차가 100대라면 한 10대 정도는 전고체로 갈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신 그만큼 차값도 비싸지겠고 고급 차에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쨌거나 SDI는 약간 그런 전략을 좋아하는 거죠. 제가 쇼트트랙에 많이 비교하는데 첫 바퀴부터 1등으로 치고 나가지 않는다. 남들이 치고받고 막 무리수를 막 두면서 엎치락뒤치락 할 때 서로 발꼬여서 한 명 나가 떨어지고 지들끼리 경쟁하면서 체력 딸려 할 때 뒤에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등에 바짝 붙어 따라가다가 마지막 밖에서 제껴버린다. 초격차 전략. 이게 삼성 그룹이들 하는 거란 말이야. 삼성 SDI가 맘만 먹으면 진짜 한 방에 시장을 정리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왜죠? 뒤에 삼성전자가 있거든요. 삼성 SDI는 진짜 뭐랄까 본인의 그룹보다 더 큰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합작사를 만든다든지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혹은 장기적으로 약간 위기로 올 수도 있는 뒷바꿀을 만든다 그러죠. 전문용어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여지조차 남겨두지 않는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합작 법인을 만들면 당장은 뭐 시장 점유율도 지키고 배터리 업계에서는 그리고 완성차 업계에서는 배터리 공급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메리트는 있으나 나중에 서로 수틀리면 틀어진단 말이에요. 이중고를 겪는다니까요. 경쟁을 두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완성차 업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포드가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쓰고 있었는데 아 이게 웬걸? 나중에 보니까 삼성 SDI 배터리가 더 시장에 잘 먹히고 화재도 안 나고 뭐 충전거리도 좋아지고 이렇게 막 트렌드가 바뀌어. 그럼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어때? 너 뭐야? 우리랑 하기로 했잖아. 왜 삼성 SDI로 갈아타려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래서 결혼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뭐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삼성 SDI는 아직까지는 합작 법인에 대한 의사가 없다. 차라리 공장 증설에 대한 메리트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그 미국의 공장을 늘릴 수 있죠. 지금 유럽에는 헝가리에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의 제2의 테슬라라고 하는 그 전기 픽업 트럭인 리비안 아주 핫합니다. 지금 진짜 되게 뜨거운데 그 리비안이라는 전기차 완성차 업계에 원통형 배터리를 삼성 SDI가 독점 공급하기 때문에 요즘 바이든 형님이 바이 아메리카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미국에 안에서 만들고 미국 안에서 소화하겠다 뭐 이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바이든 형님이 미국에 돌아다니는 모든 공공 부문 차라고 있어요. 그게 뭐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든 하여튼 공공 부문에서만 이용하는 차 그게 무려 4만 5천 대인데 그거를 45만 대였나? 45만 대겠구나. 45만 대인가 되는데 그걸 다 이제 미국 안에서 만든 차로 나는 대체하겠다. 그럼 뭐 이거 N빵으로 나눠도 엄청 큰 물량이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삼성 SDI는 미시건에 이제 조립 공장이 있어요. 근데 배터리 셀을 만드는 공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셀까지 만들 수 있는 오리지널 공장을 충분히 투자하고도 남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아까 1조가 넘는다고 했는데 그동안은 소형 배터리 위주였다면 이제는 중대형 이런 배터리 수요가 많아지고 매출이 많아지면서 SDI가 급격하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전기 저장고죠. ESS 전 세계 1위는 삼성 SDI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ESS.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는 뭔가 좀 자꾸 내가 이 부분을 우려하면 뭔가 준비되어 있고 뭔가 이 부분을 우려하면 이미 가고 있어. 막 이런 자꾸 신뢰를 줘요. 우리들의 SDI. 결국 언젠가는 전고체 배터리를 가진 자가 배터리 업계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여론은 이미 굳어진 상황이고 삼성 SDI는 EPS나 뭐 PER도 떨어졌어요. EPS는 올라가고 PER은 77에서 45로 떨어졌어요. 이번에 조정을 받으면서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죠. 이거 지금 안 들어가면 언제 들어갑니까? 더 떨어져요? 더 떨어지면 이 기업이 뭔가 힘든 거라 생각해. 우리들의 SDI는 잘 가고 있으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더 기업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배터리 업계에는 향후 10년? 멀리 보면 20년? 먹거리인 거는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아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 중에 뭐 LG를 투자하시든 SK 투자하시든 저는 다 맞는 투자라고 생각해요. 그냥 저는 개인 투자자로서 그냥 삼성 SDI의 그런 꼬라지가 좀 좋은 거예요. 그 특유의 움직임들이 약간 제 감으로 봤을 때는 저한테는 좀 더 땡기는? 원래 다 각자 취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갑론을박 할 필요는 없고, 본인이 원하는 배터리 셀 업체를 투자하고 신뢰를 주는 게 더 건전한 또 건강한 마인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삼성 SDI 반동 올라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추세대로 가길 바라면서 한번 믿음을 주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감사하고요. 멤버십 신청해 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